취향이에요. 세 번째 고장나 다른 건 못 쓰겠어. 스테이크 98 GT 512 메가 살려고요. 4월 첫째 주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인텔이 네할렘 아키텍처가 적용된 서버용 프로세서 제온 5500 시리즈 17종을 발표했습니다. 인텔 터보 부스트 기술과 하이퍼스레딩 기술, 통합 파워게이트 등 가상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까지 받고 공공기관에 공급됐던 보안 USB의 취약점이 다수 발견된 가운데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검증필 목록에서 삭제되는 등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HP가 AMD의 새 모바일 플랫폼 뉴콘을 사용한 12형의 슬림 노트북 DV2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뉴콘은 애슬론 네오 프로세서와 AMD 690G 메인보드 칩셋으로 구성된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능은 유지하면서 전원을 아껴 쓰는 것이 특징인 CPU입니다. 지난해 9%대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약 11%대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전문 기업인 실리콘 시스템즈를 인수하고 SSD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온 32형 이하 TV용 LCD 패널 가격이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디스플레이 서치가 발표했습니다. LCD 패널 가격은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첨단 240Hz LED TV 제품을 올해 2분기 중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 TV 시장에서 LED 기반 LCD TV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4월 1일부터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 위피의 의무화 정책이 폐지된 가운데 앞으로의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피 3.0의 개발 작업이 지속되는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등 관련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건강하던 영국의 한 남성이 위핏으로 조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담당 병원은 부정맥에 의한 돌연사의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플레이스테이션 3의 가격 인상설이 끊이지 않아온 가운데 4월 2일부터 약 10% 인상된 48만 8천 원에 판매된다고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홀수회마다 열리는 2009 서울 모터쇼가 지난 2일 막을 올렸습니다. 총 11일간의 축제 현장에 김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막한 이번 전시회는 뷰티풀 테크놀로지, 원더풀 디자인이라는 슬로건으로 9개국, 158개 업체가 승용차와 상용차, 이륜차, 그리고 부품과 용품을 전시합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 주말은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7시까지 관람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터쇼를 통해 공개될 신차는 총 22대로 현대차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기아차는 소렌토 R, 르노삼성 자동차는 신형 SM3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올해 신규 참가에 한국 시장 진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주력 신차 RAV4, 프리우스, 캠리 등의 신차를 선보였으며 렉서스와 혼다는 친환경 콘셉트카를 위주로 하이브리드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뉴 GLK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고 아우디 코리아는 10명의 남성 모델, 이른바 F10과 9명의 레이싱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영화배우 김하늘과 강지환, 이정재, 그리고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가 신차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LG전자와 폭스바겐의 이종결합도 눈에 띕니다. 뉴비틀 카브리올레와 이오스, 티구안 등 전시 차량 내부에는 LG전자의 신제품, 아이스크림 넷북이 설치돼 있어 각 자동차 모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을 연결해 고객이 직접 차에서 웹서핑을 할 수 있어 현대인의 삶에서 카 오피스로의 변신이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서울 모터쇼 조직위원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 1만 명 유치 및 12억 불 수출 상담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입장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해 자동차 문화 체험 압승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음껏 상상하라라는 전시회 포스터 문구처럼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다나와 정보팀 김재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계절이 변하는 속도보다 신체 적응 속도가 느려서 찾아오는 일종의 계절병, 바로 춘곤증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은 간단한 해소법과 졸음 방지 상품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곤증은 보통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많이 찾아오는데요. 제자리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직종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봄철에 찾아오는 나른한 피로감, 식욕부진, 불면, 무기력 등을 충곤증이라고 합니다. 충곤증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 즉 허증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환경 부적응증으로 2주가 되면 소실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오래되거나 심해져서 기존의 질환과 같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시로 환기를 시켜주고 창문이 없는 곳이라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해 실내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간단히 해결하고 싶다면 목걸이형으로 된 휴대용 공기청정기나 USB를 이용한 미니 제품도 유용합니다. 웅성거리는 소음이 많은 곳이라면 짬을 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신체적 원인도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도 충곤증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칭과 눈 운동이 필수인데요. 충곤증 극복에는 전신을 쭉쭉 펴주는 스트레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장근육을 움직여주는 소극적인 스트레칭보다는 몸 전체를 좌우로 돌려주거나 팔을 쭉 뻗고 허리를 숙이는 등 큰 근육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곤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고른 영양 섭취, 지나친 휴식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녹차, 인삼차, 생강차, 구기자차, 숙주황차 같은 체질에 맞는 한방차를 드시거나 보중익기탕, 사물탕, 사구전탕, 팔물탕과 같은 한약을 전문 한의사에게 잘 처방받아 드시는 것도 매우 좋겠습니다. 이 밖에 졸음 방지용 간단한 아이디어 상품들도 눈에 띄는데요. 코에 대고 향을 맡으면 특유의 멘톨 향이 퍼지며 시원함을 주는 비쿨. 관자놀이나 손등에 살짝 찍어 발라도 상쾌함과 함께 잠을 깰 수 있습니다. 휴대하기 편해 직장인이나 수험생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충곤증은 가장 큰 적입니다. 잠깐의 졸음 운전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졸음 방지 경보기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간단히 귀에 착용하고 있으면 센서가 장착돼 있어 고개를 숙일 경우 경보음이 울립니다. 허브와 민트향이 나는 졸음 방지 패치도 있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와 같이 비닐을 제거한 뒤 목 뒤나 이마에 붙여주면 냉찜질 효과가 있어 시원함과 함께 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열이 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한 장씩 뽑아서 부착할 수 있는 졸음 방지 티슈도 있습니다. 올림푸스가 DSLR 카메라 E450을 발표했습니다. E420의 후속 모델로 118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장착하고 유효 화소는 1000만, 아트 필터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나머지 본체 성능은 이전 모델과 동일합니다. 더넘 스피커가 순수 국내 기술로 디자인하고 개발한 2채널 PC 스피커 DHS1500을 출시합니다. 볼륨과 베이스 조절 단자, 마이크와 헤드폰 단자를 전면에 배치해 사용자의 편의성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재생과 일시정지, 앞으로 감기 등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자주 쓰이는 기본 버튼을 발로 조작할 수 있는 키보드가 IO Sync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영화 감상이나 영어 학습 시에도 구간 반복 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한 동시 키 입력이 가능한 게임용 키보드가 스카이 디지털에서 출시됐습니다. 캐릭터의 반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키 반복 속도도 빨라 여러 개의 키를 한 번에 눌러 화려한 액션과 스킬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조금 처지더라도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